술지와 술꾼. 오늘 가는 데는 어떤 곳인가요? 서촌 계단집이라는 술집입니다. 오, 계단이 굉장히 많나요? 계단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아 있다. 아무튼 서촌에서 제일 유명한 술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진짜로? 네. 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술 엄청 서 있어 원래 평소에.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평일이라. 아 여기야? 오. 평범하다 근데. 되게 유명하다 지금. 원래 이런 데가 맛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건너도 있대 건너. 어? 같은 집인데 건너. 아. 2층으로 갈게요 2층. 네. 가자, 예. 저 계단 있잖아 계단. 아 계단집 이게 계단집이구나. 네 가세요 오, 특이하게 주방을 건너서 가네? 야, 아 여기가 계단이구나? 아, 계단 여기구나? 오. 세 네, 여기 앉아도 돼요? 두 개 이렇게 붙여서. 오, 분위기 좋다. 돌멍게랑 성게알 중에 뭐가 더 괜찮을까요? 아, 성게가 맛있지. 성게요? 성게지 당연히. 근데 성게 엄청 비싸. 소라. 소라? 시그니처가 소라? 그러면 일단 성게알이랑 소라를 한번 먹어볼까? 그래. 성게랑 소라랑 술은? 술은 셀프. 아, 셀프요? 아, 네. 어, 술은 셀프. 나 뭐야? 이거 새로 나왔더라고. 새로가 새로 나왔어. 야, 잔 차갑다. 그니까. 냉장고에 있었어. 이런 게 센스입니다, 센스. 우와. 기본. 오, 기본 음주 실하다. 와, 홍합이 홍합 국물 같은 게 간에 좋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줄게요. 아니 드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주로 술집에 오면 맥주를 일단 목을 축입니다. 이야, 한 방에 가시네. 저는 오늘 사이다를 먹을 건데 저 같은 술 못 먹는 애들이 사이다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경우 있어요. 분위기 맞추려고 재밌게 알잖아. 진짜 술집 같다. 한 잔 할까? 이건 새로 나온 술이더라고요 요즘. 아 처음처럼 새로? 나 이거 알아. 노슈가. 노슈가라고. 아 원래 슈가 들어가? 원래 들어가지. 그래서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괜찮지. 밥도 못 알아봤잖아. 뭐야 저기. 방금 뭐 한 거야? 어? 방금 뭐 했어? 아니 냄새 냄새. 원래 술꾼들은 이래요. 아니 나도 처음 봤어 그렇게 마시는 거. 이렇게 하고 와인 마시듯이? 저 이제 맥주는 살짝 옆에서 반찬으로 먹어요. 소주를 먹고 이제 맥주를 반찬. 그런 스타일이야. 저는 용합 그 탕 국물 좋아해요. 쌉싸름 고소한 맛.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싸구! 제가 방금 술지의 특을 발견했습니다. 술지 특. 이거 킹받아 지금. 왜? 이거 봐봐 홍합탕. 껍질은 안 빼고 계속 이거 살만 주워먹고 있어요. 껍질은 그대로 놔두고. 껍질 뺄게 뺄게. 이거 술지, 아니, 아니, 이게 술지 특이야? 이거 술지 특이 아니라 제 특이에요 제 특. 맛있네요. 술지 특이 또 있어. 안주 오지게 먹는데. 짜러 온 거야 진짜. 아, 그러게 그 보니까 지금 재영이는 하나 먹었는데 형은 쌓여있어. 여기 껍질 없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개 먹었어. 짠 한번 할까요? 아, 한 잔으로 진짜. 아니 아까 제가 맛보느라 좀 먹은 거예요. 또 술집들이 이런 걸 또 이제 또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있어가지고 잘 챙깁니다. 그러니까 아 좋다. 이거 이게 서촌 계단집 시그니처 참소라 소라찜. 대박이다. 근데 이 소라도 되게 이 부위별로 좀 맛이 다르죠?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하세요 형? 뭔가 이런 거 아니죠? 아는 척 한번 아니 뭐 하잖아요. 요만한 게 뭐 부위별로 달라봤자 뭐 얼마나 다르다고. 짠하고 소라 한번 먹어봅시다. 소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자 이거 좀. 와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성게다. 성게알이다. 성게. 이야. 너무 싱싱해. 이건 뭐예요? 성게 초밥식으로 먹게끔. 비벼서? 아니야 비벼서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사진 찍어 내 먹는 걸 가르쳐줄 거야. 아, 개맛있겠다. 와 뭐야? 야 이게 성게알. 근데 이게 금색이잖아. 금값이야. 금값이야.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비싸. 근데 딱 봐도 때깔이 좋아 보이네. 이 주먹밥이.
그 김에다가 김. 김? 아. 기름 와사비장이잖아. 청계알은 이렇게 기름 와사비장에 찍어 먹어. 아. 이게 제주도식으로 초밥이니까 살짝 이렇게 밥알이 빵 눌리지 않게끔 요만큼만 넣는 거야. 아, 거기다 넣는 거구나. 초밥식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끝에 반정도? 얘를 덮어주는 거지. 오이는 안 넣어도 되는데 향이 강하니까 웬만하면 안 넣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서 이거 이거 찍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누구야? 저 이렇게 먹으래. 야 극락이야? 아, 진짜로 그래서 한잔 주시죠 형님. 그래 아우야. 예. 자, 아우가 한잔 따라 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라 봐라. 아 좋다. 오늘 한번 먹고 죽어보자. 예. 오. 소라 한번. 아니 뭐 내장 같은 것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굴빵하다. 네. 초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 굴빵하다는 뭐야? 굴빵하다고. 뭐 남양주 사투리야? 굵직굵직하다고. 아. 굴빵하다는 뭐? 굴빵하다. 와 진짜 부드럽다 근데. 와 이거 진짜다. 내가 약간 골뱅이 식감일 줄 알았는데. 맞아. 쫄깃 한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 쫄깃함도 있어. 쫄깃함도 있어. 와, 야 먹어봐. 이거. 튀기네. 이게 소라구나. 이게 참소라구나. 참이다 참. 거짓 소라였어 지금까지 먹었던 거. 맞아 이거 이게 진짜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야 이거 술 이거 한 병이다 이거 한 조각에. 오 한 조각에 한 병이야? 술꾼들은 약간 그렇게 말하더라 항상. 안주에 빗대서 왜 이렇게 무라를 치는 거야? 야 이거 한 숟갈에 소주 한 병이다. 뭐 이거 나오면 야 이거 하나에 소주 한 병이다. 진짜 그렇게 먹은 적 있어요? 아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야 근데 이 내장이 고소하고 맛있네. 나도 나 이거 완전 그냥 순대 같은 거. 아 이렇게? 맛있어. 모르겠네. 아니 별로 안 비려. 먹어볼게. 고소해. 그냥 순대 간 같은 느낌? 칼슘 덩어리예요? 이건 수잡이 약간 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약간 거의 밀크 초콜릿 수준이야. 푸아그라 같은 느낌? 푸아그라 좀 푸아그라를 많이 먹었어? 안 먹어봤어. 김근은 약간 비렸는지 쌈장을 퍼먹던데? 난 살짝 비려. 아니 맞아. 성게알 먹어봐 이 귀한 거를. 밥을 너무 많이 넣지 마. 아 그래? 어 밥을 좀 빼. 아니 이거 이 방법 있잖아. 성게알을 더 올리는 거. 더 넣어. 전 오이도 안 넣어요. 형 오이 싫어하지 그리고. 오이시? 바다 내음 느껴봐. 바다 내음. 근데 당장 느끼기로는 소라가 향이 더 센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아니면 이것만 먹어봐. 다른 거 소스다. 그냥 일절 없이. 사장님, 저희 세 개 붙여서 저희한테 할게요. 바다야? 영덕이야? 축산 앞바다. 나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네. 내가 참여하는데 이런 데로 오잖아. 나 진짜 개이득이지. 이 자리가 좋은 점이 뭐냐? 술집 간다 치면 맨날 먹는 거 뭐야? 뭐 두루치기, 뭐 돼지김치 그런 거 보고 얼마나 색달라. 그렇지.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 일단 들었으면 한 잔 마시죠. 아, 그게 그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 김에다가 그냥 성게 올려. 그냥 간장 찍어. 밥 없이? 아 너무 아까워서 이거 근데. 맞아 근데 이거 먹을 때 나는 항상 아까워. 그리고 해산물을 집에 좋은 점. 아 한 잔 하고 드세요. 너무 왜 그래? 말고 궁금하지 않아? 아니 근데 너무 이 안주가 그래. 귀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먹는 게 막 불안해 마음이. 얘 진짜 좀 불안하다. 형은 나 식사잖아. 나 사실 지금 식사잖아. 그니까 얘는 딱 이거 마시고 한 점 먹고 음미하고 이건데 속도가 다르네. 속도가. 그게 네 마인드야? 형 뭐 밥 같은 거 없는데 볶음밥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먹어. 보통 술자리 오면 술기가 술꾼 좀 맞춰주잖아. 거의 맞추진 않아. 맨날 이런데 이번엔 너가 맞춰봐봐. 야. 한 번.
한 텀만, 한 텀만. 술집이라는 것이 술꾼의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보통 어웨이가 맞춰주지, 홈이 맞춰줍니까? 아니, 그럼 술집은 어디 가서 마시면 안 됩니까? 그냥 한솥도시락 이런 데 가세요. 아, 이거 너무 그거 같아요. 다수의 행구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 텀만, 한 텀만 오늘은... 형이 먹는 대로 먹어보자. 형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 나? 어. 진짜 그대로 먹어봐. 진짜 나는 맛있는 걸 먼저 먹어. 알았어. 이게 맛있잖아. 성게 밥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 들어.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이걸 그냥 먹는다고? 아, 들어 빨리. 이거를? 어. 이만큼 들으라고? 어 들어. 찍어. 어. 술 없이? 너 원하는 데 찍어. 나 간장 찍어 볼래 이거. 보통. 이거 그냥 먹는다고? 어. 선생님 석탄도 주문할까요? 와. 주문 안 할 거라고 이거. 와. 와 오진다. 그리고. 그리고 뭐 마셔? 말이지. 그럼 뭐야 그다음? 바로 놀아보. 개소리야. 바로 놀아. 아, 그 소라 얼마 안 남았어. 아 좋다. 소라 찍어서. 야. 딱 완벽한 한 톤이었어 나한테. 와 안 좋아. 아까워. 어 아까워. 난 진짜 이렇게 먹어보지. 아 술이 들어가야지 근데. 해산물집 오면 안 되겠다. 아, 안 되긴 해 솔직히. 저런 데 가야겠다. 술진왕은 저 역전 할머니 맥주 그런 데 있지. 그런 데 가야겠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세요. 아 턴 돌았는데 샤워할게. 일단 하시죠. 이번엔 재영이 방식대로 먹어. 오케이 재영이 너 방식대로 먹어보자. 물론 이제 안주가 저렴한 곳 가면 다른데 요런 약간 안주가 좀 고급진 곳 있잖아. 근데 가면 술을 한 잔에. 마셔. 성게알 있지? 와 3분의 1개야 이건. 요만큼. 오. 아, 네. 아 여기 아니야? 야, 네, 안 잘린다 안 잘린다. 아 오바야. 네, 이렇게 해서 간장에 세척. 아 언제 먹냐 이거 이래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음미해 음미해. 최대한 음미해. 끝이야. 노란을. 노란을. 다음 잔. 다음 잔. 이러고 얘기? 어 이러고 얘기. 얘기야 돼 이러고? 요즘 뭐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러다 얘기. 얘기는 또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좀 비싼 안주 먹을 땐 그렇고 그냥 막 프랜차이즈 술집 가면 그냥 먹지. 어,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그건 쫌생이지. 나 한 잔 더 해야지. 네, 한 잔 더 해야지. 5분 정도 꿀 얘기하고 이제 간다. 어, 다 마셔. 저도 술을 연습하니까 혹시 맛이 나도 없고 냉이랑 안주가 좋으면 술맛도 좋아져. 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소라. 저쪽에 국수집이다. 있는데 그중에 술도 끄지마. 와 소라 진짜. 아 난 솔직히 성게알보다 난 소라가 더. 소라가 왜 이렇게 맛있냐. 시그니처 알이. 형 뭐 데이트할 때도 뭐 경복궁이나 뭐 이런 데도 안 가지. 한 번도 안 와봤어. 공격견 며칠 전에 윤지가 자기는 태어나서 삼청동도 한 번도 안 가봤대. 아이고 삼청동 가서 그 수제비도 먹고 했어요. 그래 삼청동 수제비도 먹고 그런 것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술자 술꾼한테 좀 배워서 그걸 써먹어야겠다. 그래 어, 여기 서촌 일단 입력해놨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형수님으로 대입해서 그거 발휘했다 나도. 그러니까 몸무게 거의 100kg 차이네. 나 술이 다 떨어졌네요. 셀프입니다. 처음 보는 술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콜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먹고 싶은 게 술꾼이 여기서 갔잖아요. 술진 이제 뭐합니까? 아, 이거 먹어야죠. 진짜 이래 아니면 기다려. 어? 소라도 이럴 때 먹어봐. 이럴 때 아 왔어? 얼마나 요게 있더라고? 뭐야? 아 맞아요 느린 마을이야. 느리게 잡네. 느린 마을이야. 느린 마을. 느리지 않은 거야? 어, 이게 16.9도면 비슷하네 다른 소주랑. 오, 증류주래 증류주. 나도 그거 한번 마셔볼래. 그래. 맛만 느껴볼게. 짠합시다. 어? 어? 처음에 되게 밀키스 맛 나지 않아? 밀키스! 밀키스 아, 밀키스 맛 나 살짝. 알코올 맛도 별로 안 세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7,000원 비싸긴 해. 비싸네. 되게 비싸. 아 맛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뭐 안주 가격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와서 충분히 즐길만 하다. 되게 약간 애매한 게
이게 분위기가 또 고급진 편은 아니야. 맞아, 사실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 화장실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대변은 여기서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세식이야? 그 모든 걸 상승하는 그 안주회가. 그렇지. 그건 인정할게. 근데 진정한 술꾼들이라면 여기서 먹지. 그 추천해 주신 거 하나 더 시키세요. 하나 골라달라고. 가격은 똑같은데 오늘 뭐가 더 싱싱한지 한번 물어볼까요? 사장님. 이분이 꽁치회가 좋아요? 갈치회가 좋아요? 아, 핫꽁치회 하나만 주세요. 이게 핫꽁치예요? 꽁치 처음 먹어봐. 핫꽁치가 뭐예요 근데? 꽁치랑 뭐가 달라요? 핫구리 모양으로 생긴 꽁치가 있어 바다에. 핫구리? 이거랑 먹는 거예요? 그렇지. 쌈장이네 이건. 그런 그냥 꽁치 구이를 먹는 거랑 이 핫꽁치를 먹는 거랑 틀려. 아. 여기다 이렇게 길어. 그렇게 해서 속에 미나리가 그냥 있어. 아, 미나리. 소스를 딱 얹어서 막장을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난 회가 궁금하네. 향이 너무 세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아 미나리 냄새. 핫꽁치 맛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었어. 핫꽁치만 먹어봐야 돼. 비린내 있어? 좀 있어. 아 좀 있어. 나도 한번 먹어볼게. 나 쌈장이랑 미나리 맛 때문에 잘 못 느껴. 식감이 독특해. 약간 묵 같아 식감이. 아 인삼을? 거의 연어야. 약간 푸딩? 식감은 연어인데 향은 살짝 전어랑 비슷한. 내가 그래도 이 성게알이 더 맛있긴 하다. 나 소라가 더 맛있어. 우리가 느끼기엔 살짝 애매한 느낌이야. 근데 진짜 있어 보이고 예뻐. 비주얼이 반짝반짝 이뻐. 미나리랑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조화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미나리랑 이제 쌈장이랑. 가시가 아예 없어서 좋아. 맞아. 야 오늘도 여전히 술은 3병 정도 비우네. 근데 안주가 많이 남아서 소주 한 병 더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너 소주 3병에 맥주 한 병을 먹는 거야? 야, 술 뿐인데. 진짜 뿐이다. 어떻게 방송한 3병을 처먹는 거야? 이 술집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다른 해산물집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안주들이 많아. 야, 나 처음 봐. 노랑 가오리회 먹어봤어요? 꽁치, 갈치회, 미더덕회. 쉽게 먹을 수 없는 해산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바다 사나이로서 꽁치회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회다. 아 그래? 그냥 순회로 먹으면 맛 좀 세. 가보겠습니다. 와, 뭐를? 소금이잖아. 매너. 두 잔이야. 사실 해산물은 이거거든. 야 라사니.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 같지만 우리 20살 때 2011년도에 먹던 소주가 19도 정도였어. 아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근데 요즘에 16점 몇 도야. 진짜 꼰대 같아. 그렇지. 이게 소주 맛이지. 야 이걸로 한 명 비울 수 있겠어? 아 비우지. 신기하다. 근데 너는 진짜 먹보잖아. 근데 술 먹을 때 이 완주로 이렇게 아껴 먹는다는 게 참 신기하네. 그만큼 술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건가 봐. 그렇지. 나에게 술은 의미 있는 거지. 저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소주도 잔으로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 그렇지. 빨개 조금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입 벌리고 이렇게 들이붓는 이거 있잖아. 아, 입 벌리고 막 이렇게 들이붓는 거? 이렇게 먹는 게 멋있더라고. 술진에 완전. 아니, 여자도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막 섹시해. 그게 근데 그게 잘 마시는 게 아니야. 아 그래?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게 진짜 고수야? 얘가 쪽 소리 내면서 음미하는 거지. 근데 저렇게 보면 좀 더 아재 같긴 해. 주로 이제 아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프레이밍 씌우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목구멍으로 털어넘기긴 해요. 그 수준은 아니야 나도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 잔 사이로 보이는 그 이빨이랑 이런 그 입안이 좀 뭔가 섹시해 보이더라고. 그래? 야, 저 진짜 아껴 먹네 저거. 가서 돈 얹고 먹네. 야, 근데 이게 삼계알이 진짜 이거면 진짜 소주 두 병이야. 아, 왜 몇 번을 하래? 몇 번이라며 약간은 두 병이야 이거. 나 재는데 그래. 버리는 건 오케이인데 이걸로. 아 드세요 학공세. 아니 다 드세요. 이거면 소주 한 병이야. 오늘 먹은 양으로 치면 내가 너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니까 술 빼면. 아니 좀 억울한데. 그리고 표면 장력이다. 에이 그게 아니지. 표면 장력 이거 아니야? 아 진짜? 그때 보니 사진을 보니. 야 그게 표면 장력이지. 이거 표면 장력. 나도 표면 장력 해줘.
더더더더더 표면장애 더해야 표현장력이야 더 7, 8년 되 그렇지 야, 표면장력이다 네 야 막잔 막잔 야 손수 3병 진짜 또라이다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운동 못하는 애들이 야 3대 500 겨울한 거 아니냐 이런 거야 전 3대 620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아 근데 약간 얘 얼굴 좀 나게 일반인들이 아 3대 500 겨울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병 정도 마지막 잔하고 끝내시죠 네. 술집와 술꾼 먹을 뻔 엔젤이야